올해부터 울산에 수소와 석유화학 분야에 15조 원 가까이 투자되는 초대형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2천여 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공사를 전후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생산 유발 효과를 내는 만큼 울산시도 지원팀까지 만들어 총력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세계 석유화학 산업 사상 최대 금액이 투자되는 S-OIL의 신규 공장터입니다. 9조 2,500억 원을 투입해 고부가 화학 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샤힌 프로젝트가 다음 달 6일 마침내 착공됩니다. 나프타 잔사 유통의 저부가 가치의 원료를 고부가 가치의 석유화학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경쟁력 확보 및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00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와 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산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효승의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고 내년엔 SK가스가 LNG, LP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끝내고 상업발전을 시작합니다. 롯데 SK합작법인의 수소발전소와 SK지오센트릭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고려아연의 2차전지 소재 공장 건설 공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액을 모두 합하면 15조 원이 넘고 정규직 기준으로 2천 개 가까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만큼 울산시도 전담 지원팀까지 꾸려 총력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지원팀을 구성해 인허가 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투자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의 성선한 구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명의 전담 지원팀은 아예 현장으로 출근하면서 200가지가 넘는 공장 인허가 업무를 발벗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기업들의 초대형 투자와 울산시의 친기업 정책이 울산의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